네, 반갑습니다. 2019년 1월 22일 꼭 봐야 할 마감 시황,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일, 소리가 좀 너무 작다 하시는 분들 의견이 많으셔가지고 좀 조정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이거 직접적으로 매일 올린 게, 저희가 이제 9월 말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달 정도 됐는데, 저도 그래서 잘 몰라요, 사실. 잘 모르고, 이게 뭐, 제 본업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이제 우리 가족분들하고만 얘기하다고 이러다 보니까 말도 좀, 뭐랄까, 이제 좀 서투른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간혹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사실 이거 올릴 때도 편집할 시간도 없어요. 그냥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고정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기침 소리도 들어가고, 물 마시는 소리도 들어가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서 다 봐주시는 분들, 고맙고. 대신, 뭐, 중간중간에 또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이, 종목을 만약에 설명하면서 왜 매수가랑 안 적어주냐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가족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을 챙겨야 되는 입장이고, 그분들이 사실 저의 생활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들이잖아요. 그죠? 지금 문자 받으시는 분들이 한 180분 정도 되시는데, 그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있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차별화는 둬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랑 얘기 안 하는 거라는 거. 그 손절가도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것은 본인들 스스로가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것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강연에 있습니다. 강연에 있는데 1월 26일 토요일 오후 1시 동부증권 본사, 그래서 동부증권 강의실로 오시면 되고 장소가 엄청 넓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셔가지고 다들 한번 들어보시고 가시길 바라고, 메가 트렌드, 우리가 天马주한 메가 트렌드는 다릅니다. 그 산업적인 변화, 구조적 변화, 사회적 변화를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지속 가능한 종목군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부분을 함께 커뮤니케이션 나누고 공부하고 가는 시간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 매일 오후 1시 10분에 30분 동안 종목 상담을 진행하는데, 이쪽으로 종목 상담 연락을 주시면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들 종목을 확실하게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끔씩 밤에 연락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밤에 제가 애가 셋이거든요. 애 셋을 키우는데 애들 재우고 있어요. 근데 연락하시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가족분들하고 할 때도 일부러 이런 전화번호를 공개해서 진행을 해서, 그냥 뭐 유튜브도 별거 있겠냐, 뭐 다르겠냐 했는데, 연락이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대신 시간을 꼭 지켜주십시오. 매너를 지키시는 분들한테는 저도 매너 있게 행동하지만, 매너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저는 불의를 못 참는 성격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는 꼭 지키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시겠는데, 자, 중국과 일본, 그리고 환율. 자, 환율이 지금 1130원 위로 올라왔어요. 제가 이 1130원 위로 올라가면 어떻다 했어요? 이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지금 환율을 지금부터 조금 보셔야 됩니다. 상황판에서. 일단 1130원까지는 우리가 뭐 원화에 대해서 큰 변화가 없는 과정인데요. 1130원이 넘어가 버리면 이때부터 원화에 대한 변화가 조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계속적으로 눈여겨 좀 보셔야 되고, 이렇게 환율이 변한다는 것은 결국 수출주에 조금 유리한 형국이 된다는 거거든요. 수출주에. 그래서 1월 달 돼가지고 지금 환율이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주들이 1분기 실적이 좀더 양호하게 나타날 수 있는 확률이 좀더 높아지고 있다, 긍정적으로 본다면. 그리고 부정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에 대한 자금 유출이 조금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이 외국인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조금 참고를 하시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오늘 1.1%, 그리고 니케이가 한0.5% 빠졌는데, 일단은 뭐 지금 요 빠진 거를 좀 추정을 해본다면, 우리가 일단 브렉시트 관련해 가지고 오늘 다우 증시가 한번 흔들릴 수 있어요. 네, 다우 증시가 지금 브렉시트가 이 밑에 적어놨지만 시장의 블랙홀이 될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브렉시트라는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시장이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악재가 잠재적인 악재로 지금 계속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브렉시트라는 게 없었을 때는 악재는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금리, 미국의 금리. 제롬 파월이 점진적인 금리 인상을 외쳤기 때문에 그 금리가 악재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었어요. 그 중국과 미국의 무역 분쟁이 이번 주 내로 해결이 된다면 우리가 상당히 드라마틱한 반등이 가능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금리가 해결됐거든요. 지금 제롬 파월이 자넷 옐런 언니하고 벤 버냉키 의장하고 만나가지고 한번 혼났죠. 인터뷰를 하면서 같이 세 명이서 이제 공개적인 인터뷰를 했는데, 거기서 제롬 파월, 자넷 옐런 의장과 그리고 벤 버냉키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꾸준히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고, 양적 완화 12년 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근데 그것을 1년 만에 점진적인 금리 인상 시대로 바꿔버리고 네 번을 인상을 해버리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롬 파월이 지금 포지션을 조금 변경하는 그런 뉘앙스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는 한번 정도 예상을 하고, 대신에 지금 갑작스럽게 악재가 등장했는 것이 이제 뉴페이스, 바로 브렉시트 관련입니다. 이게 지금 일단은 3월 24일입니까? 그때까지는 완전히 뭔가 결정을 해내야 돼요. 제가 2월 24일인지 헷갈리는데요. 나중에 다시 보고 한번 다시 적어 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은 신경 쓸 필요가 있다. 영국만 떨어져 나가는 것 자체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그 앞서서 유튜브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의 무역에 대한 부분 자체를 자세하게 기술해 놨으니까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요. 다만 미국, 영국이라는 것은 은행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본 거지? 그런 개념이 상당히 강해요. 결국에는 영국에 대한 은행이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미국에 대한 은행들도 타격을 받고 유럽에 대한 은행도 타격을 받아요. 은행들은 다 체인으로 엮여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고려를 한다면 이 영국에 대한 여파가 은행주들에 대한 여파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을 하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다우증시가 또다시 한번더 빠져버린다면 내일 우리나라 시장이 또다시 이런 경협주들이 반등 나오고 다른 여타의 종목은 조금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도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성공단 과연 현실 가능성 있나라는 부분인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북한과 미국에 대한 협상 카드를 조금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 같은 경우에 꺼낼 수 있는 카드는 많이 없다는 거죠. 유엔 제재를 풀어둘라, 미국이 해주겠습니까? 안 해줘요. 미국이 직접적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안 해줄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그러면 지금 유엔 제재가 되지 않는 구간, 되지 않는 부분, 결국에는 개성공단이라든지 금강산 관광, 또 우리가 지금 철도 관련 요세 가지인데, 철도는 이미 착공식을 했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부분에서의 조사 자체가 진행될 확률, 그게 첫 번째. 그 금강산 관광을 생각해 보자고. 금강산 관광을 만약에 허용을 했다면 우리나라에 대한 여론적인 환경 자체가 상당 부분 나빠질 수 있다. 왜냐하면 금강산 관광을 하다가 결국에는 한 가지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금강산 관광이 그만됐잖아요. 그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지금 금강산 관광을 허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야권에서에 대한 이런 반대급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는 저는 조금 현실 가능성이 떨어진다 봅니다. 다만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정부에서 먼저 이제 금강산 그 개성공단에 대해서 이렇게 교류를 끄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북한이 지금 꺼낼 수 있는 카드는 개성공단을 아마 꺼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요. 그 자체를 미국이 또 거부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또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성공단이 이번에 의제로 올라왔을 확률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의 개성공단에 대한 상승은, 관련주들 상승은 좀더 우리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고, 경협주 안에서도 차별화가 지금 진행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오늘 경협주들 한번 같이 보시면, 자, 상황판 잠깐 볼게요. 자, 전체로 보면 결국 오늘, 자, 철도 관련주들이 크게 안 움직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오늘 뭐 비료 종목, 면역 종목군들이 조금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마지막에는 경농 이런 것들은 장중에는 좋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한 3%밖에 안 올랐어요. 결국에는 비료 관련주들도 인도적 지원 자체가 정부 입장에서 조금은 부담될 수 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지금.
저는 그런 과정이 조금 반영된다고 보고, 대신에 지금 보면 JST나라든지, 자, 이런 신원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개성공단 관련주들은 그래도 상승폭을 조금 유지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봤을 때, 이쪽이 좀더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협상 카드가 조금은 노출됐지 않나. 그렇게 좀 판단해요. 저처럼 이렇게 분석을 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리 매수세가, 선매수가 조금 들어간다라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경협주 안에서도, 내 것도 경협주인데, 니 것도 경협주인데, 다 오르는 거 아니고, 그 안에서도 조금 차별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고, 저는 철도 관련주도 괜찮다고 봐요, 지금은. 철도 관련주도.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고. 오늘 현대 엘리베이터는 올랐나요? 현대 엘리베이터 빠졌죠. 그러니까. 이 금강산 관광 쪽은 조금은 지금, 뭐랄까요. 아직 제가 볼 때는 금강산 관광은 조금 힘들다고 봐요. 제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시장의 조정 양상이 펼쳐졌는데 수주차가 오늘 하락했다. 요거는 말을 조금 길게 해야 될것 같은데. 어제 방송을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수소차 얘기를 하면서 단기 고점 영역에 나와 있고, 저런 데서 쫓아가면 안 된다 했는데, 뭐 방송을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전화가 많이 왔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많이 오고, 그러면서, 수소차가 더, 내일이라 수소차를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신 분들 많으셨고, 어제 장중에도 수소차 관련해서 엄청나게 얘기해요. 사실 제가 수소차를 11월 말, 12월 초에, 12월 중순, 12월 달다 포함해가지고, 그때 통틀어서 수소차 관련주를 8개를 얘기했습니다. 물론 8개가 다30% 이상 다 올랐어요. 근데 이거는 이미 한달 전이야. 한달 전이야. 한달 동안 근데 어떤 거 100%도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단기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는 거야. 이게, 제가 따로 유튜브를 오늘 업로드도 한 개를 할 건데요. 메가 트렌드에 대해서. 그걸 꼭 참고하세요. 우리가 수소차라는 종목군들이 과연 한 번만 오르고 끝날까? 그건 아니에요. 이런 종목군들도 우리가 전기차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분야가 2017년, 2018년 2년 동안, 2016년 말부터 해서 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정이 들어왔잖아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자. 이런 종목군들도 보시면, 자, 보세요. 2016년도 말부터 11월,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2년 동안 올랐습니다. 지금 조정이 들어와 있는 과정이에요. 자, 똑같아요. 지금 삼성 SDI를 보세요. 자, 2016년 말부터 12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올랐어요. 그 조정이 들어와 있는 과정입니다. 자, 포스코 캠텍. 마찬가지로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7년, 18년도 2년 동안 올랐습니다. 자,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2차 전지 분야가 들어올 때도 얘기를 했던 것이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다. 2017년도부터, 1월부터, 12월부터 그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패러다임의 변화다. 이런 것들은 메가 트렌드고,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산업적인 변화기 때문에 꾸준한 상승 자체, 상승을 할 때, 상승을 계속적으로 할수 있는 종목군들이다. 그 수소차도 마찬가지라. 수소차가 지금 당장 반짝 올랐다가 여기서 그냥 빠지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빠졌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이런 모양을 그릴 수도 있고,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릴지는 세력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급해요. 여러분들 마음이 너무너무 급해요. 어제 그만큼 당부를 하고 캤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에 대한 의견이 저하고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자기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가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거면 왜 전화했는데? 그럴 거면 물어볼 필요가 없죠. 본인의 의견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한 거예요. 저는 참고일 뿐이에요, 사실. 근데 그걸 결정한 건 결국 본인이거든요. 그럼 이렇게 빠지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하냐? 또 욕을 한단 말이야. 아유, 어제 좀 말리지 그랬어. 이러고 있어. 그건 헛소리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자,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자, 오늘 만약에 수주차가 빠졌습니다. 근데 내일 한번더 빠져버려요. 그러면 손절하는 분도 손절한단 말이야. 모레 한번더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수차를 욕하기 시작해. 야, 이씨, 수차, 무슨 수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런 메가 트렌드를 할 때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테마주들은 한번 오르고 난 다음에 빠져버리면 안 올라갑니다. 근데 이런 메가 트렌드는 오르고 난 다음에 빠지고 나면 다시 한번 또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가 트렌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 오를 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빠질 때 사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 세력이 반드시 있습니다. 이런 먹거리는 놓치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이걸 가지고 얘네들은 10%, 20% 해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100%, 200% 해먹으려고 하는 애들이에요. 정말 은행에 대출 끼고 들어와가지고 아니면 사채 써가지고 들어오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은 10%, 20% 올려가지고는 답이 없어요. 사무실 경비도 못 냅니다. 그 사채 이자가 얼마나 높은데요. 그걸 다 감당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얘네들이 최소 TP 가격을, 목표가를 우리가 100% 이상을 잡고 들어가요. 그걸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1차적인 상승 자체가 이루어졌을 때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다시 한번 더 빠질 때 빠지는 걸 보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더 확실하게 잡아줘야 되는, 드라이브를 걸어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줘야 되는데, 수주차가 올랐는데 어제도 수주차 오르니까 왜 수주차 추천 안 해주세요? 아니, 한달 동안 내도록 수주차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왜또 수주차 얘기를 하냐고.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다는 얘기, 전문가님 저하고 맞지 않아요. 그렇게 매매하면 안 됩니다. 제가 얘기하잖아요. 항상 주식에 대한, 이거를, 수익을 우리가 올랐다고 해서 그걸 쫓아가면 안 되고, 그 스타일 자체를 나한테 계속 그 리듬을 맞춰줘야 돼요. 내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리듬 자체를 주식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에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얘기하잖아요. 주식이 끌려가게 되면 계속 타이밍이 엇박자가 돼요. 주식이 오늘, 요즘은 다 그렇잖아. 요즘 대부분 단발적인 상승이거든요. 한번 오르고 주가 빠져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오르고 또 하나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를 계속 반복합니다. 이틀 연속 상승한 종목 잘 없어. 근데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가 여기서 내일 타버리면 이게 또 빠집니다. 그러니까 얘기는 또 나오지. 내가 사니까 또 빠진다. 그 빠져가 또 팔아. 그래 또 뭐라고 하냐. 내가 파니까 또 오르네. 이 계속적인 반복되는 거를 왜 그걸 눈치를 못 채냐고. 응?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빠졌을 때 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산다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어제도 수주차 관련해서 추천하면서도 얘기를 했던 게 절대 추격 매수하지 말라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목 한개더 대체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족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걸 쫓아가는 매매를 해버리면 어제 같은 날은 물려버리는 날이란 말이에요. 어제 당장은 올랐겠지만 오늘 물리면 그거를 어떻게 해결해낼 거냐 말이지. 그걸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매매하시면 안 되고 리듬 자체를 본인한테 맞추셔야 돼요.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장이 아니거든요. 지금 제가 항상 시장 얘기하면 현금 어느 정도 보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안에 갇혀 있는 시장이에요. 추세가 좋은 시장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은. 지금 박스권 안에 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무한정 베팅을 하면 안 되는 장이에요. 항상 두드려 보면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되는 흐름 자체를 보면서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돈을 지키려고 해야 되는데 계속 돈을 벌려고 쫓아가다 보니까 뭔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자, 여러분, 급한 거 하나도 없어요. 급할수록 돌아가야 됩니다. 지금 이걸 쫓아가려고 하다 보면 끝이 없어요. 지금 시장이 앞서서 얘기했지만 브렉시트 관련해서 아직 한 번도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땐 어떻다? 한 번씩 급락 나오게 되면 우리들 또 다시 또 여러분 또다 투미합니다. 그러면 또 살아남을 게 없어요. 응? 그 투미할 때 밑에서 받는 애들 누굽니까? 또 세력들 다 봤어요. 다 받아요. 걔네들 또싼 가격에 산단 말이에요. 걔네들 5천에 사는데 왜 6천을 주고 산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아요? 저는 그거 알고 나면 짜증이 나요. 잠이 안 옵니다. 억울해가지고. 지금 이런 장에서 쫓아가는 매매를 하실 게 아니고 조금은 마인드 컨트롤 하셔서 조금 밑에서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합니다. 지금 내일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선택하면 좋지. 근데 안 되는 걸 어떻게? 응?
그러면 일주일이라도 좀 보유했을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내 계좌에서 손실 안 입힐 수 있는 종목을 선택하란 말이에요. 그 방법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좀 살아남을 수 있어요. 그걸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걸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매매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당장에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저는 못 맞춰요. 그럼 확률이 떨어져. 주식이 돈다 여러분들 힘들게 번 돈들일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근로자가 80%입니다. 다들 땀 흘려가지고 밖에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버는 돈인데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걸 조금 기억하면서 시장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황교안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인데, 요거는 이제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뒤에 황교안 C라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요걸로 또 딴지보는 분들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의견을,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가지고, 대신에, 뒤에 관련주, 이건 명사예요. 반말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황교안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우리가 요 조금 보셔야 되는 것이, 결국에 요거 두개 이제 테마주예요. 전당대회까지 이제 움직이는 건데, 지금 계속적인 여론조사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황교안 관련주는 친박이다. 그러면 한계점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렇게 해야 된다면 이 오세훈 관련주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진양 시리즈 자체가 지금 시세 자체가 죽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이 좀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런 종목군들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앞에서 이제 수차 관련해가지고, 종목 얘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오늘 뭐, 많이 빠진 종목 위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빠진 종목 이제 EM 코리아, 이런 건데, 빠질만 하죠? 오늘. 많이 올랐어요. 사실 오늘 15% 정도 빠졌는데, EM 코리아는 수소차 충전소 관련 종목군이고, 이런 것들은 이제 세력 단가만 조금 잡아드릴게요. 그럼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자리를 우리가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주가가 한번 이런 거 트리거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박스가 지금 걸렸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걸렸다. 좀 이쁘게 그려보면 이렇게 걸렸다. 그러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매집이 여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 이렇게 한번 올랐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4천원짜리가 8천원 가지 못했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요 앞에 이 흐름 자체가 뒤에도 이어지는 흐름들이란 거예요. 4,000짜리, 4,500원, 4,000원짜리가 지금 8,000원. 두 배잖아요. 8,000원까지 한번 가고 난 다음에 8,000원 위에서 지금 이익 실현에 대한 물량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요 자리 위로. 그러면 지금 베팅됐던 네 번의 이런 양봉들 자체가 다시 한번 이익 실현 물량이 조금 나왔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저는, 요게 조금 보수적으로 보면, 만약에 내일 시장이 빠져서 시작한다면 한 8,000원에서 8,500원 정도까지는 조금 열어놓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자리까지는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두 번째로 또 많이 빠진 종목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게또 많이 빠졌나? GMB 코리아.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GMB 코리아 같은 경우에도 한번 크게 놓고 보겠습니다. 월봉을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 트리거가 여기서 이루어지죠. 트리거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번 올랐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빠지고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차트를 봤을 때자이 7,300원 밑에 이런 자리는 일종의 과매도 구간 그 선물 옵션에서 얘기하는 휩소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 7,500원을 다시 한번 더 분봉 이렇게 그래서 보면 자 결국에 이 밑에 이런 자리 자체가 과매도를 주고 난 다음에 얘들이 여기를 지지를 받고 올린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직까지 두 배를 가지 못했기 때문에 얘들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 쉬었다 가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조금 더 조정에 대한 부분 자체를 열어놓고 봐야 되는데 그 자리가 한 9,300원에서 그 이탈되는 자리까지 그래서 한 8,000 보수적으로 볼때한 8,900원까지도 조금 감안하면서 우리가 주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로 세 가지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가 유니크 세종공업인 세종공업을 한번 볼게요. 세종공업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세종공업은 요거는 뭐냐면 원래는 배기가스 관련 종목이에요. 그 자동차 뒤에 이제 배기가스 나오는 그 관련 종목입니다. 머플러 관련 종목군.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은 내연기관 관련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가 이제 수소차 관련해서의 뭔가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뭔가의 생산에 대한 부분 자체는 있지만 그거는 매출에 큰 영향을 못 미쳐. 나머지 95%는 이런 배기가스 관련입니다. 그 배기가스 관련이라는 것은 결국엔 지금 휘발유나 경유차에 대한 점유율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수소차 관련이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해서 반등 포인트가 약할 수밖에 없죠. 왜냐? 대부분의 매출처가 지금은 이런 내연기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자체는 수소차 관련 너무나 작은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주가도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반등 나오더라도 여기 거래량 이만큼 터져버렸어요. 이 거래량은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거를 매집에 대한 거래량을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앞에서 이루어졌던 자리에 대해서 여기에서 뭐랄까 일종의 물량 자체, 그러니까 손바뀜을 이뤄낸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종목군들은 하락폭이 조금 더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모비스라든지 아니면 세종공업 이런 것들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원래 현대차에 대해서 그리고 기아차에 대해서 납품이 워낙 많이 들어가는 기업들이에요, 사실. 근데 배기가스 이런 것들은 실질적으로 수소차라든지 전기차에서는 필요가 없는 부품들이에요. 그런 부분 자체를 조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만약에 대형주를 본다는 것, 대형주 이런 식으로 본다면 이제 저는 한온 시스템 이런 게 낫죠. 이런 거 공조장치이기 때문에 공조장치라는 것은 또다시 다 통상적인 부분으로 공급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앞에서 봤던 이런 거는 이제 배기가스 관련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것들은 조금은 기피해야 되지 않나. 같은 수소차 관련주라도 이런 거 상승에 비해서 하락폭이 상당히 클수 있다. 리스크 관리가 어려운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종목으로 하시는 것도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내일장 관심주 조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송원산업인데 송원산업은 이제 산화방지제 관련 업체고 요게 매출이 한70% 가까이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유류세와 관련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화학주 종목인데요. 송원산업 잠깐 보겠습니다.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 이게 사실 요런 자리 잡으면 제일 좋죠. 하단에 19,400원 요런 자리까지는 잡으면 좋은데 요건 기간의 매수를 조금 보셔야 돼. 기간 매수 포인트를. 항상 기간이 살 때마다 주가가 들썩들썩거립니다. 그죠? 양봉을 형성시키는 것은 누구다? 기간이에요. 기간이 많이 팔면서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요런 자리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기간이 여기선 팔고 여기선 샀죠. 그죠? 여기서 살것 같으면 왜 팔았냐는 거지. 이 자리가 이제 맥점이라고 합니다. 이런 자리가 변해지고 지금 다시 한번 더 한번 추세적으로 올랐다가 이제 빠지는 건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송원산업 보고 두 번째 삼지전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5G 관련주 말씀드리는데 저는 5G도 어차피 트렌드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순환매는 돌수 있는 종목군이고 종목군이 크게 빠진 것보다는 충분히 추가적인 여력이 가능하다. 상승력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요거는 이제 LG우플러스의 가장 50% 가까이 납품하는 기업이고요. 안테나 관련해서. 지금 앞에서 요게 세력이 빠져나간 게 아니거든요. 봉이. 그러면 여기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지점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각수렴 형태를 조금씩 올리고 높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이제 JST나 보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전에 경협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서 경협주 빅4를 뽑을 때 JST나도 같이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요 기업이 우리가 이제 김연아 씨가 광고 모델로 오랫동안 활동했고요. 요 회사에 대해서 김기문 씨가 원래는 대표이사예요. 근데 지금은 동생 김기석으로 바뀌었을 거예요. 이분이 그 전에 이제 홈앤쇼핑 아시죠? 홈앤쇼핑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 물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홈쇼핑 채널은 중소기업 맞춤입니다. 중소기업 상품이 많이 나와요. 거기에 JST나가 엄청 많이 나왔었고요. 그게 회장이 중소기업 여기에 그 결국에는 홈쇼핑에 대해서 연결되어 있는 커넥션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심까지 받았었어요. 그래서 김기문 씨가 그래서 그때 동생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었는데요. 이게 김기문 맞죠? 동생 이름이 김기석입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집안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주가 자체가 그런 여러 가지 혐의, 그리고 검찰 조사도 한번 들어왔었고, 그 주가가 한번 많이 빠졌었는데,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개성공단 관련주들이 반등이 조금 눈여겨봐야 되는 타이밍입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으면 지금 이런 종목들 못 올라요. 근데 오르는 것은 저는 개성공단 관련해가지고, 이런 안이 있다. 그렇게 보고, 저는 여기 제스티나도 괜찮은 전략 중에 한 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가 현대 정보기술. 마찬가지 철도주인데요. 이 종목권이 많이 안 올랐어요, 지금. 바닥권이 지금 머물고 있는데, 현대 정보기술도 지금 바닥을 한번 칠때 이유가 결국 롯데정보통신하고 합병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빠졌고 지금 반등 나오는데, 이 반등 포인트가 저는 좀더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게 철도 시스템, 뭐 지하철 9호선에 납품을 했었고,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싸다. 결국 철도 시스템 하는 기업들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가는 대아TI만 엄청나게 올랐었거든요. 교통신호 관련이기 때문에. 대신에 이런 현대정보기술도 SI 업체로서 주가에 대한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고, 철도 관련주들 저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일 뿐이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현대정보기술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내일 이 시간에 또좀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